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10강의 6번으로 가볼게요. 개발도상국에서 빈민가 조성의 원인. 개발도상국에서 빈민가가 조성됐는데 왜 그랬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Towns and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이렇게 되겠죠. 개발도상국에서 마을과 도시들은 unable to provide, be unable to죠. 뭐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집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공공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In pace with their population growth. In pace with가 뭐뭐의 속도에 맞춰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의 보조를 맞춰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 성장에 맞춰서 이런 집이나 산업 구조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가 힘든죠. 네, 그래서 Which is typically much faster than it was ever in Europe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인구 증가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빠른 인구 증가. 인구 증가 엄청 빠른데 이것에 발맞춰서 집이나 산업 기반 시설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was 잡아두세요. 여기 is를 받은 것이고 과거기 때문에 was를 썼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인구는 많은데 산업 기반 시설 같은 것들 해줄 수 없는 결과가 is unplanned slums요. 계획되지 않은 빈민가였다. 계획되지 않은 빈민가. 기본적인 서비스도 없는. Where conditions are miserable. 근데 그곳은 당연히 슬럼가를 꾸며주겠고요. 이니치 되겠죠. 컨디션이 아주 비참하다 이거죠. This encourages 이것은요, 장려한다. 정치적인 정치인들과 donor agencies, 정부 어떤 기부 기관이 to regard urbanization as negative. 자, 일단은 여기서 to가 나온 이유는 encourage 때문에 encourage A to B가 되겠죠.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regard A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간주하게끔 그렇게 유발한다. 이런. 여기서 약간 그 문법 포인트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콤마를 찍어버리고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which increases. 이렇게 요거 this 대신에. 그쵸? 갈수 있죠?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슬럼가의 증가는요. 여기서 이게 주어져. 그래서 is가 동사예요. Neither an inevitable consequences of urbanization, nor can it be blamed only on. 이거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해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neither A nor B, A도 아니며 B도 아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도 아닐 뿐더러. Can it be blamed only on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돈이지, 돈. 돈의 부족으로만 비판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민가가 증가한 게, 슬럼가가 증가한 게, 도시화 때문에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라고만 볼 수도 없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치죠. 네, 도치 알아두세요. nor 때문에 동사랑 주어의 순서가 바뀌었다. 네, 요거 도치 알아두시고. Slums, 빈민가들은요, also the product of failed policies.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다.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다. 그다음에 나쁜 governance, 통치 방식. 적절치 못한, 이거죠. 적절치 못한 법적인 규제상의 framework. 어떤 체제. 그다음 unresponsive financial systems. 약간 반응이 좀 느린 이런 뜻이 unresponsive는 그런 재정 정책. 그다음에 부패. Not least, 무엇보다도 이거죠. 무엇보다도 lack of political will, 정치적인 이건 의지죠. 의지, 의지의 부족. 이것들의 산물이다 이거죠. 이것들의 산물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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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의 산물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했으니까 이게 꼭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도시화가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알아두시죠? 알아두시죠? 알아두시고요. Unresponsive는요, 꼭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이게 반응이 느린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Responsible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책임이 있는 뭐 이런 뜻이라서 완전 달라요. 오케이. 어떤 정부들은요, even compound problems, 이거 compound은 이제 악화시키다. 요게 이제, 단어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악화시키다. worsen. 그 다음에, deteriorate. compromise. 이 정도 알아두세요. 악화시키다. 오케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By limiting access to land and services for low-income migrant, 수입이 적은 이주 노동자들, migrant, 이주 노동자들에게 땅과 서비스에 대한 그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제한하는 거니까 막는 거죠. 저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거는 confining. 그다음에 restricting. 이 정도 알아두시고. 어떤 정책들은 focused on stopping migration, compelling people. 그러니까 이 정책들은요, 집중했다. 이 이주를 막는데. 그 다음에 compelling. 이렇게 이제 stopping과 compelling이 병렬 구조고, compel A to B가 되는 거죠.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주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시골 도시 지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데 집중했다. 비록 massive evictions are retail. 잠시만요. 틀렸어요. 다시. 여기가 주어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네. 여기가 even 도우가 아니라 even through였네요. 네, 제가 완전 잘못 읽었어요. 다시 할게요, 이 문장. 이주를 막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compel A to B 도시 지역을 떠나도록 사람들이 도시 지역을 떠나도록 집중된 정책들은 되게 헛되었다 이거죠. 헛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in vain 알아두세요. futile 대신에 in vain. 오케이? 헛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massive evi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규모의 퇴거라는 massive는 대규모란 뜻이고 eviction은 퇴거. 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진 정책은 다 틀렸다, 헛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focused가 policies를 꾸며주네요. 여기는 which are 생략돼 있죠. This hounding of the poor,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Hounding, 쫓아내는 것은 has instead made their life even harder. 그들의 삶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대신에 뭐 대신에 더 좋게 만든 것 대신.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랑 이건 주제는요. 자, 아까 여기서 요 부분에서 도시화의 문제 결과라고 볼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라고도 볼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거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의지의 부조. 그중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려고만 하는 거, 이주를 못하게만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어법은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 네, 이 부분 중요하고, 여기 약간 바꿀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encouraged. 네, 여기까지 6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